윤활유를 가져오라는데 윤활유를 써보셨나요? 헬로 투 더 월드. 헬로 투 더 월드. 헬사. 해피 버스데이 리드갱. 해피 버스데이 브로. What the fuck are you talking about? 분명히 8,000명 중에 한 명은 승인이 그렇죠. 있을 겁니다. 없으면 말고. 저희가 요즘 실시간을 못하니까 그래도 이렇게라도 네. 누군가에게 생일 선물 겸 뭐 생일 멘트를 한번 준비해봤는데 또 birthday. Yeah. 그럼 오늘 좀 이렇게 즐거운 분위기에서 바로 또 거물급이 등장했습니다. 이거 따끈따끈한 아주 따끈따끈한 신작 뮤비입니다. 와우. 뮤비인데 과연 누구냐? 바로 우리의 퀸 니키 미나즈. 니키 미나즈 진짜 퀸 오브 퀸이죠. 네. 아 요새 진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니키 미나즈의 신곡은 아니고 이건 앨범 수록곡인데 Barbie Dreams라고 뮤비가 새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저희가 여기 CM 없을 때 그 처비보이랑 저랑 뭐였지? MTV 라이브 무대였나? 거기서 나온 퍼포먼스를 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루브가 그것도 끝났어요? 장난 아닙니다 진짜. 와우. 빅인 줄 알았어. 진짜 니키 미나즈는 저희 채널에도 많이 도움을 주신 분인데 네. 이렇게 또 우리 채널이 또 힘들 때 이렇게 또 등장해 주셔가지고 그렇죠. 리액션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 전하면서 그러면 바로 들어보면서 얘기 나눠볼까요? 네, 우리 위키타임은 저번에 했기 때문에 바로 이쪽에 가시면 확인할 수 있으시니까 여기에서 확인해 주시고 오케이. 바로 그럼 들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짜짜 외쳐보죠. 립 액션. 와우. 하기웨 스타일인데? 귀여운데? 그러게요. 응. And welcome, I'd like to welcome everyone of you to Barbie's dream. The Barbie's dream. Hey, hey. That's it. That's it. Yeah! Oh. 비트 죽이는데? 좀 더 올릴게요, 볼륨을. Classic shit. 와, 젖은 머리 죽이네요. 와우. 진짜로? KO. 우. 와우! 랩 장난 아닌데? 그러니까요. 와우! 잠깐만. 이게 와우. 지금 가사들 저희가 자막이 아니라 이 해석본을 켜놓고 하고 있는데 굉장한데? 뭐 무슨 와우. 나는 하룻밤에 세 번을 못하면 취급을 안 한다는 와우 저는 충분합니다.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아. 어쨌든 이게 지금 가사들이 장난 아니야. 네. 그리고 무슨 50와 1시간 내내 하려고 했다고. 이렇게 이름을 바로 걸어내도 돼요? 모르겠어요. 뭐 친한가 보죠. 와, 근데 와, 이거는 뭐 여자이기 때문에 이런 수액이 나오지 않을까? 네, 그렇죠. 이런 가사와. 그래도 얄밉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해도. 오케이. 일단 더 들어볼게요. 네. 어, 예? 잠깐만. 드레이크는 진짜 비싼 사람이야. 항상 내게 뭘 사준대. 그래서 난 칭찬하는 줄 알았는데, 하지만 난 그가 젖은 건지 우는 건지 모르겠다고. 와, 이거 약간 펀치라인인데? 생각하게 만드는 구절이네. 괜찮네요. 와, 그리고 진짜. 지금 니키 비주얼이 지금 미쳤습니다, 거의. 그리고 옛날에 니키 미나즈 무슨 그 바비 뭐 있지 않았어요? 바비 팅스. 네, 그때 의상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약간 그 느낌도 나면서 비트는 진짜 올드스쿨에 랩은 진짜 비기처럼 하는데 진짜로 여자 비기. 그러게요. 와우. 죽이네.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엘. 우후! Go to hell. 영덕이 드레스룸에서 자기 옷을 훔치는 걸 봤다. 와우! I'm saying.
rap that. Ah, shoot the first two. Let's get it! N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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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Woo! Dang! Woo! Get it? 잠깐. 허다. 어, 이거 디스곡이에요? 아, 디스곡인가? 이게 근데 막 디스는 맞는데 어. 만약에 이거 디스 당한 사람들이 들어서도 별로 기분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 이거는 디스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네, 아, 재밌네. 재밌고 유쾌하고 재치 있고 랩 완벽하고. 와우. 아이씨, 나랑 하고 싶으면 잘 빨아야 할 거야. 정신차리고 계속 가봅시다. 스트랩 for the puss. 백컴까지 건데 오늘 백컴. 후. 퓨처랑 더럽게. 와. 갱갱. 후. 갱갱 갱뱅. 후. Trailer park. 아, 붙여 있어. 붙여 있어. He's a fucking one of these rappers. 와우. 너무 이쁘네요. 우. Twerk that. 와. 이 단순한 비트도 너무 신나게 들리는 거 같아요. 그루브가 충만하네요. What the fuck? 잠시 이상한 게 있었죠. 어, 비트 바뀌었어. 'Cut like a tree'. 빨리. Like on the clitters. Wow. Come get it. Wow. Front it. Wow. Papi. Slappy. Wow. Paqui. Damn. Whoa. 와, 소름 끼쳐. Shit. 찢었다. Dream을 듣고 왔는데 어, 굉장하네요. 와우, 이거 뭐 진짜 여러분들 가사 보셨죠? 이거 가사, 그냥 와, 와우. 진짜로 이게 아니 이런 가사를 쓰니까 참 전 좋네요. 오, 진짜 Bring the Ruby. 윤활유를 가져오라는데 윤활유를 써보셨나요? 아, 좀 신선한 충격들이 오, 있고. 그렇죠. 어, 랩이 진짜 말하셨던 것처럼 비기 같고. 네, 비기 같아요. 여기서 많은 래퍼들 거론했잖아요. 네. 드레이크도 나왔고, 뭐, 50도 나왔고. 근데 그분들은 이거 들으면은, 어, no doubt. 뭐, 재밌을 것 같아. 재밌고, 잘했고, 심지어. 네, 어, 죽입니다. 진짜 뭐. 니키 미나즈가 나 랩 잘해. 야 이거 봐 하면서 진짜 랩으로 막 끝장낸 노래가 아닌가. 와우. 막 난 드레이크 얘기하는 것도 되게 웃기고 페리웍도 나와서 막 한쪽 눈으로도 날 되게 막 본다고. 어, 되게 재밌는 가사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막 클리토리스도 나오고. 진짜 근데 그런 옛날에 래퍼가 거의 다 남자였잖아요. 네. 남자들의 그런 노래였는데 사실 진짜 니키 미니아즈가 나와서 이 판도를 바꾸지 않았나. 그쵸. 그 뭐 옛날에도 뭐 여자 래퍼들 뭐 릴킴이나 뭐 미스 엘리엇 많지만 어. 이렇게 뭔가 센세이셔널한 어. 여성 래퍼는 니키 미니아즈가 거의 원탑이 아닐까. 그리고 이렇게 멋있게 잘하면서 이런
진짜 여자들만 여자지만 이런 수액을 낼 수 있는 가사를 한도란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진짜 니키 미나지가 현 시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아 죽입니다. 이 그 뭐라 그래야지 뭐 돌려까는 거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뭐 막 빨어 뭐 물어 뭐 이런 거지. 되게 신선하네요. 울지 마 새끼야. 맞아. 와우. 잘 빨아야 된다. 와우 좋아 좋아. 엄청 네. 재밌어요. 아 그 랩 뒤에 막 빠르게 하는 거 장난 아니었어. 네 뒤에는 그 옛날에 저는 리키를 처음 딱 이거 충격적이다라고 들었던 노래가 카니 웨스트 몬스터의 그 피처링한 건데 그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어서. 마지막 벌스가 좋았고 진짜 그리고 막 앞에서 또 깜짝 놀랐던 게 하룻밤에 세 번을 못하면 취급을 안 하지 다시 말하지만 가능합니다. What the fuck are you talking about? 몰라 저는 이 친구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간에 진짜 리깽 분들도 이 노래는 너무 좋아하실 것 같고 네. 진짜 많이 찾아주실 것 같아요. 조회수도 많이 찍히고 네. 댓글도 많이 달아주실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또 이렇게 좋은 노래 파워풀한 노래 들어서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었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기 전에 바로 if you guys like this video press like subscribe and Arami Promotion. 오케이. 그리고 처비보이는 여행 갔어요. 저희가 맞아. 연구를 못했는데 아마 목요일에 올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면서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쳐보죠. Lit Action, Lit Action.